끝으로 진짜 5번이 맞는데. 윤민수 씨에게 아,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? 아 진짜 후회하십니다. 진짜 후회하십니다. 너무 네. 잘할 네. 너무 잘하기 때문에. 자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입니까? 아.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진짠데 저를 이제 울산 나홀로 일반인 나홀로 만들어준 진짜래 그런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럼 울산 나홀 당신의 진짜.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아직 우리가 첫 번에 판단하기 어려워요. 예. 맞는 거 같아요. 아니 거기서만 다 가수 뒤로 들어야 돼. 울산 직장의 신 나홀입니다. 이렇게 한다고? 우와. 말이 안 돼. 목소리랑 너무 다른데? 근데 노래가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. 자 나오십니다. 아니요. 진짜라고? 오 제일 잘해. 너. 우와. 투명한 아 약간 조용성 노래. 우와.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. 야 진짜 잘해.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. 이 바람이 부는 길까? 자리 두 뼘에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아이고.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 윤민수 씨 이렇게 실력자를 떨어뜨리시면 어떡하십니까? 나한테 그래.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울산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는 방성우라고 하고요.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취미로. 굳이 예. 취미로 하지 않고 본업으로. 예. 본업으로 해도 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취미로만 하시죠? 예. 제가 좋아하는 네. 일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너무 원망하게 될까봐. 저는 끝까지 이제 진짜. 재미로 재미있게 재미로 이렇게 한다고요? 재미로 애드립을 막 와. 왜 무대 정말 많이 연습하고 왔었거든요. 어떤 노래 많이 연습하셨어요? 수리야. 수리야. 지금 이분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운데 수리야 이거 한 소절 좀 한번 해야 돼.